민선 7기 취임 1주년을 맞은 안산 광명시흥 3개시 시장들은 티브로드 특집 대담에 출연해 각 시별 당면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시의 인구가 지금까지 한 17,000명 정도 감소했는데 그 대책에 대한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그 대책 해결을 위해서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에 2만여 개의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11곳이 뉴타운 사업을 하고 있고 12곳이 해제됐거든요. 그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이 잘 진행되게끔 해야겠지만 해제된 12곳에 대한 원도심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 일을 잘 해야 하는 게 있고요. 시흥시와 같은 경우에는 곳곳에 공공택지지구가 조성이 되면서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거든요.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 당장 부족한 이제 기반 시설의 문제가 지금 부각되고 있어서 그 민생 문제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남은 3년 동안 꼭 해내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우리 시흥시 내에 조성되는 20만 평에 달하는 부지 내에 서울대 시흥 캠퍼스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콘텐츠가 어떻게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흥시의 미래는 물론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까지도 저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명의 그 서울시당이 한 18,000평 정도 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서울시 청소년 근로복지관이라고 하는데 그곳이 이제 우리 광명시의 땅으로 다시 이제 돌려받아서 우리 시민들이 좀 그 가장 필요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여서 다문화 정책이 최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문화 문화센터 같은 것을 지어서 거기에 그분들과 함께 하게 되면 그분들의 문화가 또 그것을 그 장점을 가장 가치 있게 높일 수 있는 민선 7기 취임 1주년을 맞은 각 시장들의 앞으로 3년간의 시정 방향을 알 수 있는 티브로드 특집 공감 토크는 오는 7월 1일 티브로드 지역 채널 1번을 통해 방송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조윤주입니다.